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있는 수련아 씨 당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꼭이요. 무당들이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여서 뭐 몸도 아팠고 이제 뭘 먹기만 하면 토를 하고 맨날 그게 너무 제일 괴로웠고요. 몸 아픈 게.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려고 뭐 이제 민간 요법도 해보고 병원도 다니고 해도 원인이 안 나오고 이제 그랬었었는데 점집에 갈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괴롭기만 하다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견디니까 할머니가 남자 문제로 좀 건드리신 거죠. 나이가 젊은 여자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던 분이 안 좋게 갔는데 가셨어요. 그런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 저의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큰 충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는 거야 얘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듯이 이제 많이 아프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뭐 점집에 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병인데 제가 안 받아서 이제 그런 거다, 뭐 이렇게 되니까 상황이. 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상황이 안 좋은 것들이 1년 만에 이제 다 일어났어요. 뭐 아버지 아프시고 제가 만나던 사람도 이제 뭐 이렇게 되고. 그 아픈 거는 뭐 예전부터 제가 아팠지만 그때 제가 맨날 꿈을 꿨었는데 이렇게 신꿈을 계속 꾸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맨날. 근데 그게 이제 정말 신에 관련된 꿈. 전혀 이제 알지도 못한 그런 뭐 신고 받는 이런 꿈이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신에 관련된 꿈을 꾸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점집에 물어보니까 지금의 이제 신엄마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그런 시련이 갑자기 닥치기도 했는데 그런 찰나에 그런 꿈들로 계속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받게 됐죠. 아, 있어요. 거기가 좀 많이 용했던 것 같아요. 27 그때 친구랑 처음으로 이제 점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냥 그때는 이제 호기심에 갔는데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너 어차피 몇 년 후에 신 받을 거니까 그때까지 이제 너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라. 어차피 너 신 받을 거야. 이러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세계를 모르니까 뭔 소리야.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 좀 잘 못 보는 데다 다른 말 안 하시고 그 말만 하시니까 그냥 그랬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진짜 그렇게 됐잖아요. 그분이 용하셨구나. 저는 신기했어요. 네, 신받기 딱 그 전에가 정말 인생에서 포기하려고 제가 죽으려고 진짜 살기 싫어가지고 그랬을 때였어요. 네, 오히려 신받고 나서 밥도 잘 먹게 되고 되게 좋은 세상이구나 그렇게 이제 느꼈고 그것도 왜 진작 몰랐을까. 아직도 신받은 지 얼마 되진 않아서 뭐 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저도 뭐 힘들지만 받고 나서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또 많이 또 벌어주시기도 하고. 네. 앞으로는 제가 많이 힘들었으니까 그동안 힘든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중생구제를 하고 싶은데 좀 양심적인 무당 되고 싶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는 옳은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로 인해서 힘을 가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그걸로 되게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실물이 나요. 그거는 근데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카메라에 비친 제그 모습이 꼴보기 싫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냥 제가 찍은 영상 안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래도 나름 괜찮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세요. 네, 그럼 볼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면 기가 막힌 정산은 보장을 합니다.